현방이 아닌 정치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이 나우스타 줄여서 도나스 김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오늘 마중물 토크는 이 얘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책방을 내겠다 뭐 이래서 또 기사화가 많이 됐었는데 가끔 책 추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추천했던 책들은 뭐 바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었는데 저자의 처지와 상관없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재판의 이제 1심이긴 합니다만 판결 유죄 판결이 어쨌든 뭐 나온 것도 있고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유죄가 나온 이후에 또 이 책 추천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책에 대한 추천사를 그동안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경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그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정치할 때부터 많은 도움을 좀 받고 또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원으로 참여도 하면서 든든한 이제 조력자 역할을 조국 전 장관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도 하고 법무부 장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동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당시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총장 한동훈 그 검사 등하고 강하게 이제 부딪힌 거죠. 사실은 처음에 그 수사가 그 뭡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권력형 비리로 수사가 시작됐다가 그 사모펀드 건은 기소도 못하고 오히려 별건으로 갔던 이제 그 입시 비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온 가족이 거의 뭐 도륙당하듯이 사생활에 다 침해되고 그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 공표가 돼서 그런 것들 에 대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 항상 문 전 대통령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쓰신 것 같고 제가 거기에서 쓴 내용 중에 이제 저기 지금 저 와닿는 글귀가 있는데 그런 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법치 이름으로 남용되는 권력을 이제 비판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검찰권 남용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라든지 또는 어제죠 그저께인가요? 그 50억 네, 무죄 판결난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네네네네 그 딸 장학금 때문에 뭐 그 얘기를 지금 할 건 아니죠 예 그런 예. 내용들이 이제 같이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그런 신경들을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생각도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장해찬 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뭐 국민과 한판 붙자는 뜻이냐 이 정도로 아주 강하게 좀 반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네.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중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자의 처지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처지라는 것은 약간 딱하다는 감정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서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저는 친문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하나의 스텝 나아가선 2024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총선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빌드업을 하나씩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 상징적인 인물인 조국 전 장관을 띄움으로써 그 빌드업을 차근차근 구성해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좀 정치적인 메시지로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책이 아니라 그 어떤 사상, 생각, 그다음에 정책 지향점 이런 것들을 아주 고도로 담아낸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 변호사님요. 예,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죠. 그 아무래도 전 정부의 사실은 그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면 탄생시킨 그 불공정에 대한 이슈를 촉발시킨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실형이 2년 나왔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또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 본인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우리 김재석 위원장 말씀한 대로 굉장히 좀 지지층들에 대한 이것은 좀 결집의 메시지로 전 보여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데 네. 그냥 오히려 이제 본인이 정치할 생각이 없으니까 정치에 개입하실 생각이 없으니까 편하게 네. 이렇게 그냥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거론을 하면
책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고 예. 그럼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한테는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김경수 전 지사라면 이게 약간 빌드업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조국 전 장관이 뭐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수준 이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한 가지 사안을 놓고도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정치인사만의 매력 아닐까 싶은데요. 빨리 광고 다녀와서 또 이번 주 있었던 이야기들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치인사입니다. 아, 이번 주에 뭐 어제 이어서 상당히 뭐 다양한 이야기 나눌 것들이 너무 많았던 또 한 주였는데, 야, 일주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나 싶은 저는 한 주였습니다. 저희 주 3회나 뭐 주 4회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일단 뭐 하나하나 가보죠.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가 조작이 맞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역시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가 가장 관심을 받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이 깨졌다. 허위 주장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지금까지 이제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를 공격했던 게 아니라는 식의 이제 입장이 나왔고요. 뭐 민주당은 정확히 반대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김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주장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1인 매매를 맡겼던 A씨가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면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터잡은 김건희 씨도 연관이 없다. 이런 네. 주장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주 B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서 김건희 여사도 결국은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딱 반대로 보면 이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이 지금 2019년 12월부터 이게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에 이게 있었던 거거든요. 예. 주가 조작이. 그거를 검사는 이제 포괄일자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는 그걸 1차 시기와 2차 시기로 나누어서 1차 시기에 대해서만 면소 판결을 하고 2차 시기는 유죄 판결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2차 주가 조작 시기에도 관여되었다는 그 물증과 정황들이 공판 과정에서 대단히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괄일죄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거고요. 전주 B씨에 관련해서는 지금 오히려 대통령실이 우리 김건희 여사도 전주라는 걸 시인해 준 것 같아요. 전주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공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뭐 이렇게 그 저기 8만 주를 3,300원에 직접 매매했다, 3,300원에 직접 매도했다라는 것도 나오고, 김건희 네. 파일도 나오고, 또 공소장이나 범죄 램프에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주 플러스 더 많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소관에서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대통령이 오히려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은 먼저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이쪽 얘기들 좀 들어보고 싶은데, 도이치모터스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안 다행인 결과가 나온 것처럼 밝혀지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네 저는 그 이게 사실은 권오수 회장에 대한 재판이고 그 관련자들에 대한 것인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 때문에 네. 전 이 사건은 상당히 대장동하고 좀 유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장동 같은 경우도 실체 파악을 신속하게 해서 사실 사법 처리를 빨리 했었으면 이런 정치행정까지 안 갔을 텐데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너무 장기화되고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붙으면서 오히려 더 쟁점화되면서 이게 지금 좀 산으로 갖고 있는. 느낌도 좀 난다 이 생각을 예.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실 아까 우리 김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지금 판결이 나왔지만 결국 핵심은 주가 조작이 있었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라는 데에 대해 주가 조작이 있었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그 범행들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서 시효가 어디까지 완성이 됐느냐. 그럼 뭐 포괄일죄 법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지금 어찌됐든 여기에 대해서는 시효 여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많이 도과된 걸 인정을 또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김건희 여사와 이건 거래가 있었느냐. 그 거래 예. 부분도 뭐 말씀하신 대로 증언을 통해서 일부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인이 된 건데요.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이 범행에 대해서 같이 공모를 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를 갖다가 계속 정치쟁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 않는 논쟁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혹이 남아있다면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고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안 하고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특검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전 없앨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윤의 기수. 아니 저는 법과 원칙이기 천하람 때문에 천하람 이준석에게 질 수 없다. 아닙니다. 신인규가 반윤의 기수다 이거네요. 아니, 법과 야. 원칙에
따르면 네 편 내 편이 없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 네. 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아이,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김준호 변호사님. 네, 어떻게 김재섭 보셨는지. 위원장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포지션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낸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보통은 차라리, 이거는 뭐 대통령 재직 중에 혹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김건희 여사 재직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건 뭐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더구나 그 전날 그렇다면 뭐 곽상도 1심에 대해서는 아무 논평도 안 했는데 네. 그런 점 봤을 때는 이제 요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수사의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1심 결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정지가 됐고, 근데 이게 포괄일죄로 먹힐지 안 먹힐지를 좀 모르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다만 이제 이 결과를 놓고 김건희 여사가 무죄다라고 이제 그 손모 씨라고 하는 무죄 나온 쩐주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사실은 판결문을 저는 본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게 안 나오고 그 법원에서 나온 이제 그 보도자료랑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이 이제 그 주문을 선고할 때 나왔던 것들이 이제 프린트아웃을 또 나눠준 게 있거든요. 지금 저나 뭐 언론인들 다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그 손모 씨라는 분은 그 뭐죠? 마이너스예요. 아, 네, 그래서 수익이 없었다. 네, 예, 그래서 예. 실패한 주가 조작은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뭐 그게 모르겠어요. 실패한 쿠데타는 그러면 약하게 처벌할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심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그래도 좀 플러스세요. 김건희 여사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조금 더 저는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기소를 할 때, 네. 구속기소 5명, 4명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구속기소 4, 5명 있고, 불구속기소가 있고, 약식기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14명이었는데, 약식기소한 사람들이 단순 가담 쩐주 중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약식기소를 했는데, 요 분들은 또, 약식 기소인데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회부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나온 선고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선고는 안 됐어요. 지금 불구속 기소랑 구속 기소된 사람들 것만 네네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단순 가담 쩐주 수준인지 조금 더 강력한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했는지가 아직은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불명료하지만 네. 만약 수사가 되면 어느 수준일 거냐를 가늠해 보려면 요 약식 기소가 정식 재판 회부된 이들에 대한 것들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저도 이미 난 건지 아닌데 이게 핵심이니까 이분들 먼저 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 선고가 안 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처럼 이렇게 돈을 댔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거기에 투자를 같이 한 사람들 중에 약식 기소는 이제 말하자면 그거냐 정식 재판까지 안 가려고 그랬는데 네. 재판부가 아니야 이건 재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가 된 거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지켜보자. 그렇죠. 그 사람들 그 사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손모 씨와 이 사람들 사이 정도에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왜냐하면 김건희 씨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다만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권오수 씨 그 회장의 형량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수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순조롭게 돼도 네. 임관 여사는 이제 집행유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집행유예여도 이건 사실 정치적 파장은 전혀 다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김재섭 위원장님 얘기도 좀 들을까요? 근데 뭐 앞서서 이제 변호사 두 분께서 충분하게 이제 법리적 해석은 잘 해주셨고, 네, 네, 네. 근데 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판결은 이미 법리적인 수준을 훨씬 넘은 정치적인 사건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2021년에 최강욱 의원이 고발을 해서 한 10년 이상 묵은 사건이 다시 한번 재조명받기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선 전국에서요. 이미 시작부터 정치화된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고발한 것도 그렇고 계속 김건희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민주당은 특검법으로 갈 겁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이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지금 이번에 나온 재판 결과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빠졌다라기 때문에 아마 또 특검법
개입을 할 겁니다. 뭐 제대로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재판부에서 제대로 판결도 안 했으니까 특검을 하자. 근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왔으면 그래도 특검했을 거예요. 박범계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하면 이거는 뭐 거대한 사건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오든 안 나오든 특검법으로 갈 거고 어떤 재판 결과 나오더라도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이름을 두고 빠졌다 들어갔다를 두고 여야가 완전히 다른 해석들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럼 이미 재판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양쪽 모두가 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법이 민주당이 이제 밀어붙일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다라는 예. 생각은 들고, 민주당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저는 이미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도 1년 6개월 동안 뭐 수사한다, 기소한다 얘기만 하는데 그냥 지지부진하게 됐잖아요. 이것을 기화로 아, 역시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 특검 가자 이렇게 답을 정해놓은 정치적인 결론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어떻게 해석이 되든지 간에 민주당의 반응은 간다. 무조건 특검이다. 답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일단 아까 신 변호사님도 잠깐 짧게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소환 조사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못 믿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김재성 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그럼 2월 임시국회 때 특검법 처리 추진하는 분위기입니까 민주당은? 일단 저희 특검법 처리는 저희 당의 이제 당론으로 지금 거의 정해진 거고요. 예. 지금 국민의 66.4%가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이미 지난 작년 2022년 9월달에 김건희 특검법 발의된 상태예요. 네.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김도법 저 위원장이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국민적 의혹이 대단히 크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 66.4%에 이르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예. 패스트트랙이나 180석 본회의를 직접 가야 되는 이런 이제 절차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대단히 있고 좀 전에 우리 저 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렇게 김건희 여사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관되면 다 정치 정쟁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여야 간에 정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검도 수사잖아요. 네. 특검에 맡기고 정부와 정치권은 오히려 민생이나 경제 살리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중앙지검장 발을 해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예.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나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건을 똑같이 진행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벌써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방위적인 거의 중앙지검의 모든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특검의 필요성은 이제 커졌다. 자, 이렇게 볼 그런데 그러면 특검을 일단 추진한 민주당 예. 입장에서 당론이니까 추진을 한다고 치는데, 아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네. 의원이고 네. 또 이제 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특검을 추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김건희 특검법 제가 국민의 66.4%가 찬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었을 때에도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당시 야당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저희가 수용한 적이 있거든요. 예. 결국은 국민들이 이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그런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면 여당에서도 그걸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법사위 통해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 김도읍 위원장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상황이고,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좀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네. 180석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요. 지난번에 이상민 탄핵 며칠 전에 했을 때 179석까지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석만 더 추가하면 180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추동이 되고 뒷받침이 된다면 여당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엄청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의당은 예. 예. 아직은 신중부두로 저는 취재가 됐습니다. 아, 예, 모르겠네요. 그 제가 취재한 건 금요일이고요. 네네. 예,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그렇죠. 취재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가 권오수 회장이 나왔으니까 예.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 정도에는 칼이 너무 과하지 않냐? 예. 뭐 잡는 데 쓰는 칼과 뭐 잡는 데 쓰는 칼이 다르다고 삼국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역대 그 친인척 비리 보면 김연철,
그 다음에 김홍일부터 김홍걸까지 홍삼 트리오, 네네. 노건평, 이상드. 여기 특검이 없습니다. 그냥 했어요. 예, 네, 사실은.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뭐 어떤 경우일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엄밀히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이긴 하죠. 네네.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 충분히 있고, 지금 먼저 도전받는 거는 한동훈의 공정은 무엇이냐. 그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지금 최저선은 뭐냐. 약식 기소된 사람들까지 유죄, 무죄까지 보고 자기가 판단하겠다. 여기가 자기네가 미룰 수 있는 최고예요. 예, 예. 그 판결까지 나고서도 한 달, 두 달 이내에 김건희 여사 소환 안 한다? 그럼 이제 거기서는 특검 힘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네네. 지금은 특검 찬성하지만 필요한 거는 수사를 빨리 해라. 이게 더 확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광고를 듣고 제가 두 분 이야기까지 듣고 이 주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의견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특검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정쟁의 그 한 복판에 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저 이거를 받니 안 받니 가지고서 계속 공방을 하면요. 정말 대한민국에 저는 좀 미래가 없다. 전 이렇게까지도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데요. 예.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 원칙으로 보면 됩니다. 수사에서 저는 성역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전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특검이라는 것은 기존의 검찰 조직이 있는데요. 그 검찰 조직이 수사를 다 했는데 미진하거나 아니면 검찰에다가 수사를 하라고 하는데도 수사를 계속 안 하거나 이럴 때 전 특검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은 별로 두려워할 게 없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이 역대 성공한 특검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게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면 수사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걸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개혁을 5년이나 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정말 이건 좀 책임 느끼고, 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검찰 출신 대통령을 저희가 배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저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과잉 수사죠. 예. 무리하게 영장을 친다든지 한 사람을 뭐 소위 말 박살내는 이런 수사가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검찰과 친한 사람들 수사 안 하고 덮어주고 뭉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고쳐야 돼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은 아마 후자겠죠.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정부 자체도 공정과 상식, 그리고 검찰 출신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정성을 확보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전 이 특검 문제는 빨리 논란을 매듭을 짓고 전 국민들에게 의혹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검찰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기소권보다 더 무서운 게 불기소권이라고. 지금 이제 아마 신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김재섭 위원장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은 일단 검찰에 대한 모든 수사의 불신을 야당이 계속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전반적으로는 큰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싶으면 다 특검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 전체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갖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갖겠어요. 이제 이런 우려가 저는 당연히 처음에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제 여당에서 이 특검과 관련된 협상 여지를 주셔야 사실 여당에서도 이 특검법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특검 구성이 다 민주당이 사실상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포함된 정당이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늘 우리가 특검법에서 난항을 겪게 되는 제일 큰 요소가 특별검사들을 누구로 임명하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전부 다 우리가 다 구성할게라고 해놓고 여당한테 던지면 여당 입장에서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예. 정말 말 그대로 민주당이 공정한 수사를 원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당에게도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건 민주당이 다 구성하겠다. 플러스 정의당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법 야권이 다 결정을 해버리는 그렇죠. 걸 잡기는 어렵다. 당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180석은 솔직히 좀 자신이 없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상임위를 통과를 해야 되고 상임위원장인 김도 위원장을 때리는 방식으로 이제 정치적 행보가 이어지는데, 전 여기서도 민주당이 좀 비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21대 국회 시작했을 때 모든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국민의힘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한테 한 좌석도 주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구성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탄핵도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바꾸는 거 할 수 있거든요. 예. 바꾸지 않고 그냥 김도우 위원장이 저기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정치적 레토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몸 살릴 건 다 살리면서 특검법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충분히 얻겠다라는 정치적 전략으로 그냥 저는 보입니다. 짧게 반박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전략 아니니까 여야 합의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검법 구성 특검법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여야가 더 추가적으로 합의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더라도 이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022년 7월 달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와서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몽차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원인 제공은 정부와 정부의 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수사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신속 처리한 건 지정 동의해서 뭐 하고 뭐 하면 최소 8개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수사 타이밍을 더 놓칠 수도 있어서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건 또 그럼 여당이랑 합의하려면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아 그렇죠. 친윤 반윤 이것도 아. 이제 또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반윤 후보가 예를 들어 저희가 좀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 한들 네네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수사를 제대로 검찰이 있는 상황에서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제 법무부와 현재 검찰청이 그런 결단 할 것인가 그걸 네.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아까 우리가 쭉 얘기를 나눠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소환 조사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더 민주당 측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받을 수 있는 걸 줘야 받지라는 그렇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이번 주에 아까 지금 뭐 말씀하시는 와중에 다 나왔던 주제들이니까요. 바로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50억 대 600만 원이라는 예, 50억 원 무죄. 600만 원 유죄 예, 이런 식으로 해서도 기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이슈에 특히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뭐 물론 이제 이 재판에서 나왔던 내용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퇴직금은 아니고 이게 뭐 이게 산업 재해와 관련한 이런 보상금의 성격이었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50억 원 그리고 세금 떼고 약 한 20 뭐 5억 원? 정도 된다고 예, 조금 된다고 하죠. 야, 이게 그 요즘 소위 말하는 복권 1등 당첨돼도 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두 번 당첨돼.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좀. 예, 제가 50억이면 이제 평생 매출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네, 그렇죠. 사실상. 예. 50년 동안 억대 연봉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또 이제 민주당은 대장동 그래, 특검 하자. 아, 국민의힘 쪽에서도 대장동 특검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뭐 당장 특검 얘기도 특검 얘기면 일단 네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이 판결에 대한 뭐 당연히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누구부터 들을까요? 일단 그 아까 6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도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적어도 양쪽 다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건데 저 광상도 의원 관련돼서 이거 무죄 나온 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뭐 네. 금액 자체도 그렇지만 그 정도 나이대를 가진 사람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다? 이거는 세계 유수 기업의 그 CEO들도 퇴직금을 그 정도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국내 그 유수 기업의 그 대표들 퇴직금이 퇴직금 순위에서도 거의 10위권 안에 드시더라고요.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드님.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는 대가성이 없다라고 보기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검찰 수사 뭐 이런 얘기 불신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검찰이 스스로 불신을 야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할 때 무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재판에서도 좀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행히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바로 그 검찰 인력을 충원해서 제대로 수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네. 앞으로 있을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능과 어떤 재판부의 불신 같은 것들이 국민들이 대다수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결국 제3자 뇌물죄를 여기다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진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뇌물죄가 입증이 더 쉬운 죄예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제3자 뇌물죄보다. 네. 네, 그래서 그 뭐 자녀나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한테 돈을 준 경우에는 뇌물죄로 보통 포섭을 합니다. 법원에서도. 그래서 이거 왜 제3자 뇌물죄로 안 하고 뇌물죄로 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비판이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근데 어쨌든 직무 관련성이랑 대가성인데 뇌물죄에서의 대가성도 그래서 되게 폭을 좀 넓게 보거든요. 포괄적 대가범이라고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납득이 저도 안 가고 그래서 판결문을 입수는 했는데 네. 200페이지더라고요. 판결문. 네, 그래서 제가 아직 못 읽었습니다. 아, 솔직히 고백하건데. 네. 그래서 조목조목 비판하지 못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전 의원이 딸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이제 유죄가 났는데 그랬죠. 1심은 무죄가 났습니다. 1심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입증과 관련해서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느냐 또 재판부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어서 1심 결과가 과연 종국적 결과겠느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인데 아마 검찰의 약간 부실수사 얘기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관련돼서 탈퇴를 막는 부분으로 조금 기소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성남의 뜰 관련된 그 부분이 아니지 않냐. 뭐 하나은행 뭐 김정태 회장이 뭐 부인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벽한 대가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기 확인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직무 관련성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그 누구죠? 곽상도 의원이 뭐 국민의힘 부동산 특별조사위원이었고 뭐 이런 데서 직무 관련성이 넓게 인정된다는 판시를 한 것 같습니다만 네. 좀 조금 그래도 뭐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맞으니까 그 당시에 기소하고 수사할 때 조금 헐거웠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하니까 검찰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재판부도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뭐 지나치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 액수가 워낙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꼭 액수의 문제는 저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곽상도 전 의원이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국 전 장관 조민 씨 부산대 의전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 부모 보고 돈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당신이 직접 하셨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는지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따님이 KT 쭉 평생 다녀도 네네. 50억을 수령하기 힘들 텐데. 그렇죠. 최순실 씨도 억울하죠. 네. 네. 이게 사실 그 번개 한 두 번 맞을 연속으로 맞을 확률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로또 확률이 맞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50억 받았다라는 걸 대한민국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은 이걸 누가 뇌물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는 검친 무죄, 그러니까 검찰과 친하면 이제 무죄가 나온다라는 이런 사법 불신을 굉장히 좀 가속화하는 이런 판결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국 전 장관의 경우와 이건 좀 다릅니다.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요건이 일단 뇌물죄와 아예 다르게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나온 것이고, 근데 저는 이거 무죄 판결에 참 동의가 되기 어렵고, 사실 곽상도 의원이라 그러면 민정수석까지 지냈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이죠. 사회 지도층인데 여기에 대해서 판결이 그 어떻게 보면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의 그 녹취까지 됐었으면 아들에게 줘야 된다는 녹취까지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무죄를 이제 선고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요 김만배 씨도 무죄 나왔거든요. 이러한 뇌물의 형태를 허용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아들이나 딸한테 찾아가서 50억이든 100억이든 주면 공여자도 처벌 안 받고 받은 사람도 처벌 안 받는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었던 것이고 또 그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권순일 대법관한테도 사법거래했던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거 뇌물에 너무 관대한 것은 참 큰 문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차라리 좀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전에 몸을 담았던 것은 네네네. 사실이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대장동 수사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말에 힘이 실리려고 하면 지도부 내지는 대변인들이 곽상도 의원 수사 잘 못 믿겠다. 더 수사 좀 촉구한다.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좀 가속화해라. 라고 주장을 했었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무적으로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 국민의힘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곽상도 의원의 일은 국민의힘의 일 아니거든요. 이게 뭐 나가신 분이긴 하기도 하고
설령 국민의힘이 몸을 담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는 좀 아쉽다. 저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대단히 아쉽다. 네. 이게 예. 저는 이 건이 곽상도 건이 단순히 그냥 뇌물죄 성립 안 되고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 대장동 사건에 그 본류가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요. 원래 대장동 사건은요. 그 저 토건 비리 세력들이 법조라든지 특히 검찰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예. 왜 그런 그런 쪽에 로비를 통한 하나의 비리 게이트거든요. 네. 실제로 50억 클럽도 다 지금 녹취 기록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한 명이 이제 곽상도 의원인 거잖아요. 예. 전 의원인 건데 네. 이 관련해서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면 이 지금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이 그 이제 처음에 시작은 유동규에 대한 그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수사로 시작해서 재판이 그렇게 진행되다 갑자기 정권 바뀌고 수사검사 바뀌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예. 본류가. 그런데 실제로 곽상도 재판을 통해서 50억 클럽에 대한 실체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죄 판결을 내버린 거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은 야 이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그전에 2021년 9월 달에 김기현 의원이 특검법을 제일 처음에 발의했었던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예. 그 특검의 필요성이 다시 필요하다라는 그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50억이 이례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는데 직무 연관성도 인정을 했어요. 부동산 특위 국민의힘의 부동산 특위로 활동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독립 생계여서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거잖아요. 네.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다는 거였죠. 근데 이미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 공동체 논리를 이미 확립되어 있는 그 논리를 깨버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 상식으로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예비적 그 공소로 저 제3자 뇌물죄도 같이 기소를 했으면 그 같이 그리고 또는 그 아들도 같이 공범으로 같이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검 무죄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를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요. 예. 이 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도 과연 공정하게 되고 있느냐까지 이거는 연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지금 인정을 잘 안 한 게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재판에서도 변수가 좀 생길 수 있지 않냐 약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거는 검찰 포함해서요. 저는 굉장히 좀 선택적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오해 소지를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이번에 이거 곽상도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전 사법부 판결 항상 존중하는 입장이고 지금도 네. 변함은 없는데 그런데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아들이 이제 만약에 아들이든 자식이 분가만 하면 거기로 돈 주면 되겠네 이런 얘기가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속세도 면제가 되고 탈루가 좋은 수단이 되고. 되는 거죠. 증여세도 증여세도 안 내도 더 되고 더 좋은 수단인 거잖아요. 예, 예.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뇌물 받으려면 먼저 결혼부터 시키라는 얘기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1심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까지 유지가 될지 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일단 2심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는 네. 검찰에서도 뭐 바로 항소를 했고 수사 인력도 보강을 하고 이런 하고 하니까 네. 이심 판결을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또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더욱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지금 지켜보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아까 또 우리 얘기 중에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만큼 이번 주에 아주 이슈가 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김재수 위원장과 또 우리 얘기 나누다가 이상민 장관 네. 예,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79명이 네. 찬성을 한 걸로 봐서 이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단속이 된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어떻게 될 거냐? 왜냐면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인데 탄핵 소추 그 위원단 구성을 할 때 이제 김도읍 위원장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로 했습니다. 예, 바로 헌재에 지금 그걸 넘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의회주의의 폭이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거다라고 짧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저는 의회 얘기를 제일 나중에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 의견이 좀 더 궁금하네요. 글쎄요. 이게 여기 뭐랄까 그러니까
정치와 소통이 좀 실종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사실은 저는 이상민 장관은 국민들한테는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랑 뭐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지금 이제 사임을 안 하고 예. 국회는 어쨌든 작년에 해임 건의안을 이제 의결을 했는데 거부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수단이 없었던 셈인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법리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이게 헌재가 이게 뭐 전부 이 부분을 전부 다 인용할 거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뭐 탄핵 소추를 하는 것 자체는 국회 고유 권한이고 이거를 의회주의의 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예. 뭔가 뭐지? 뭐 이렇게 약간 단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치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게 헌법상으로 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걸 그렇죠. 국회에서 한 거죠. 한 건데 예. 그럼 법치주의잖아요. 그렇죠. 법치주의를 포기하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근데 탄핵 원래 소추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 경우에요. 예.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 위반 소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탄핵이 이를 것이냐. 근데 이게 판례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통령 탄핵권이 두 개 있고, 네. 임성근 판사권이 한 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은 최고 그, 저이니까, 다른 것보다 중대하다. 네. 여태까지 판결문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성근 판사권 각하됐는데, 네. 여기도 뭐가 특징이냐면 법관은 임기가 보장되잖아요. 10년 단위로 그렇죠. 이렇게.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이 안 돼요. 언제든지 조각을 하면 바꿀 수가 있죠. 탄핵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네. 판사, 검사, 뭐 국무위원, 그다음에 뭐 원자력 안전위원도 있고 방통위원도 있고 뭐 공수처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뭐 있어요. 근데 탄핵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탄핵이 고위급이 돼야 되는데 예,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굳이 따지면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랑 그 다음에 또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사람, 임기가 보장 안 된 사람. 그럼 국무위원 급은 높지만 네. 임기 보장 안 된 사람을 보장한 사람을 탄핵시키는 것보다 보장 안 된 사람 탄핵하는 게 조금 더 쉽긴 해요. 순논리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런 네, 면에서 네. 근데 이걸 어느 정도로 심사 기준을 볼 거냐? 헌법재판소가 이거에 대해 판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의 탄핵.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고민을 좀 해야 될 거고 그다음 빨리 할 수도 있지만 3월 4월에 지금 재판관 두 명이 교체가 됩니다. 네. 이선혜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그러면 이제 7명 가지고 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헌재 얘기하시는 거예요. 헌재가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더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저는 네. 그 물론 국회가 국무위원 탄핵할 수 있죠. 법에 정해진 내용이니까 헌법에 정해진 내용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표현한 이유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민주주의가 망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이 중남미 국가들. 페루 같은 데 보면은 6년 동안 6번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계속 탄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게 법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하기 시작하면 네. 이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은 국정이 혼란해지고 말 그대로 뭐 탄핵이 난무하게 되거든요. 남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탄핵 제도가 굉장히 좀 쉽게 돼 있어요. 탄핵 쉽게 하게 설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무위원 탄핵이 없었던 것은 국회가 그것을 자제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크거든요. 물론 국무위원이 그전에 사퇴한 것이 네, 잘 크지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반론들이 좀 꽤 많이 네,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도 그 국회가 이것을 자제했던 것은 말 그대로 권력의 자제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이것이 헌재에 올라가서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민주당 스스로 잘할 거예요. 어차피 헌재는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례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에 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상민 장관이 한 180일 정도로 업무 정지 상태가 되게 되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을 통해서 발목 잡는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확신하게 된 그 얘기는 그리고 이 탄핵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청래 의원도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가 아니고 그 위에 다른 국무위원들도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시사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다른 국무위원들의 발을 묶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되는 순간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럼 국토부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하고 나중에 가결시키고 나중에 뭐 법무부 장관 가결시키고 얼마든지 모든 국무위원들 다 정지시킬 수 있는 이번에 정치적인 설레가 남은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제가 이상민 장관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 분명히 국민 비호감이고 네.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탄핵이라고 하는 나쁜 사례를 남기지 않았었으면 했었어요. 뭐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예. 이게 헌정사의 첫 번째 사례예요. 첫 번째 사례인데 이렇게까지 탄핵소추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은 정부 여당이 제공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방송에 많이 나와서 여당 패널, 보수 패널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들은 수습 후에 다 책임질 것이다 라는 취지로 다 얘기했던 거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수습 다 끝났는데 꼬리 자르기로 수사는 다 용두삼이 돼버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분노가 대단히 오른 거고 유가족과 국민들이 이제 저 이상민 장관에서 파면을 하라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국회가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든 것이 국민의 저 국회의 또 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우회주의를 포기했다 그리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논평도 저는 완전히 꼭 반대로 그 이제 우회주의를 부정하고 비정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는 말로 되돌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거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사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탄핵소추를 할 과정 속에서도 민주당 내에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해서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우려될 것은 이렇게 159명이 그 길에서 걷다가 압사해서 죽은 이런 참사 앞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 그거를 우려하는 것보다는 검찰 파쇼가 전 더 걱정이 돼요. 검찰의 힘으로 법과 제도나 우리 그 제도 같은 걸 고치려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된 역사들이 꽤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지금도 많다. 저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근데 아까 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이제 국민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여론은 국민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여론이 좀 더 큰 걸로 제가 최근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앞뒤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이고 정청래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당의 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신 변호사님만 얘기를 못 드려서 짧게 마무리하실 수 있는 시간 제가 드리고 오늘 방송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이 그동안 전례를 봤을 때 그 의석을 가지고 근육자랑했던 과거가 있어서 이렇게 여당에서도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의 권한인 건 맞습니다만은 좀 많이 시간이 좀 늦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더 큰 것이고 사실상 질서 유지에 대한 가장 책임을 지고 있던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맞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 공세적인 차원의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헌재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언제 그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다 돼버렸네요. 너무 빨리 가죠. 예. 자, 오늘 정말 우리 오리지널 멤버 중에서는 김준우 변호사님만 이번 주 해주시고 개편이 두렵지 않은가 봐요. 세 분이 또 애써주셨는데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우리 세 분 예, 오늘 이번 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